오늘도 함께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또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또 뭔가 경쟁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깎이는 것 같고 또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스페셜한 사람이 스페셜 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우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사람으로 또 어여쁘고 귀하고 보석처럼 여기시고 또 온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또 참 귀하고 변치 않고 너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또 주님의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찬송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려 또 찬송함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그런 힘을 주신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 모든 영광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특별한 것만 찾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삶, 특별한 은혜, 특별한 용서, 특별한 나의 삶,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고 날마다 더 특별한 것, 남들과는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범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내가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 나의 큰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런 주님 오직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가 특별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하다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풀은 마르고 시들지라도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날마다 깨닫길 원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참 귀하고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큰 크고 값진 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길 원하고 내가 그 삶 속에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찬송받고 당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도 예배하지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끝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저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힘든 일도 많고 지친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매 순간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과 시편 5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책 다 찾고 계신가요? 네. 네, 저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찾으시고요. 네, 제가 그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례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시편 50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 닦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네, 유빌라테 찬양대의 오소소 거룩하신 성령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정평진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란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이 시간 또 옆 친구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혀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네,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실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공과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본문을 달리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본문으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17장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군요. 그래요. 뭐 표현을 안 하면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 특별히 또 영국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북미로 이주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 그 척박한 땅에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처음에 이제 풍토병도 걸려서 많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을 도와주었던 세력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이냐? 바로 아메리칸 원주민이었어요. 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생계를 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자리 여러 또 삶의 팁들을 이제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미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원주민들이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한 날에 그들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었던 일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시작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포함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도와준 그런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또 함께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키워 주시는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 우리 학교의 은사님들, 또 주변의 내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면서 처음 인사를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감사 표현을 꼭 하자는 또 우리의 결단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또 올해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했죠. 뭔지 아시나요? 네,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 그래서 이제 돈도 이제 송금 좀 해주시고 나는 그 정도 삶의 여건은 안 된다. 기프티콘이 있죠. 계좌이체를 하고 아무튼 기프티콘을 보내던 작은 마음 담아서 또 표현하는 것. 또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누가 그렇게 해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연말 연시 우리 감사를 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본당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가보셨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둘러보세요. 앞에 어떻게 해놨나. 오늘도 이제 1부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이제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과일 냄새하고 채소 냄새가 향긋향긋하니 굉장히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또 이제 오곡백과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 또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 이제 문화 속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농산물만 이제 앞에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농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저게 우리의 추수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혹은 나는 또 추수한 그런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농산물만 보고 그냥 데코레이션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 농사짓지도 않고 또 직접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급식을 먹거나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지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받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감사 혹은 내가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시각을 또 수확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Thanksgiving Day 즉 추수가 사실은 추수라는 harvest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giving 주신 것 주신 바 된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지 우리가 추수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섬 이 지금 바닷가에 있는 이 외딴 섬 꽤 그래도 잘 구성이 돼 있어 보이죠? 뭔가 이제 관광지처럼 보여요. 배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뭔가 구조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섬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지중해에 가면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는 아주 아주 유명한 유적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크노소스 궁, 미궁이라고도 불리는 크레타 섬의 미궁이죠. 미노타우루스 신화의 또 신내가 되기도 하고 워낙 그 구조가 복잡해서 그 규모도 큰데 구조도 복잡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는 또 미궁 예전에 이제 궁 유적지입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에 그 미궁을 보러 그 또 미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해놓은 박물관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에 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그 이제 관광지 1순위, 2순위를 하는데 3순위를 갖고 있는 작은 섬이 있어요. 바로 요 섬입니다. 이름이 스피나 롱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름이 되게 생소하죠. 그런 게 무슨 섬이야?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작은 섬은 육지에서 크레타 섬 혹은 인근에 있는 선착장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특별한 이유는 이 섬이 예전에는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던 수용소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록도가 있죠. 우리나라의 소록도하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크레타 섬의 이곳에 있는 스피나롱가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섬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거의 소식이 끊어지게 되죠. 물론 편지를 통해서 소식이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생명은 어느 정도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에 갇혀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면서 죽음의 때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섬이 바로 이 죽음의 섬 스필라롱가 섬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이 한센병자들은 물론 이 가면은 풍경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중해다 보니까 이 주변의 경관도 너무 좋고 물도 예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관광지지만 만약 그 섬에서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한다면 뭐 당시에 또 인터넷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지금이야 유흥을 즐길 만한 수많은 오락거리들이 스마트폰에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섬 안에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하루빨리 편히 눈을 감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안에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것을 빠져나갈 궁리만 해내가면서 살았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도 그 안에 발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그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일반 병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센병,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신약의 시대에서 나병 환자들은 외출을 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입을 가리고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계속 말을 했어야 됐어요. 즉, 내가 나병 환자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럽습니다. 저 더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저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비말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입을 가리는 것이 그 법규였어요. 그대로 룰이었어요. 그리고 나병이 회복이 되었거나 혹은 나병인지 아닌지를 내가 진단받는 기준은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여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병 환자네? 너 오늘부터 나병 환자의 룰을 따라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녀야 돼. 혹은 너 다 나았네? 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돼를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것은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이야 이 나병을 낫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만 당시의 의료기술과 환경 속에서는 이 나병을 한 번 걸렸다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도 이별되고 친구들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죽음과도 같은 상황인 것은 역시 스필라론과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 앞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치유할 수 없는 병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빚이 만약에 빚이 200억이에요. 빚이 200억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뭐 손도 얹으신 것도 아니에요. 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은행에 가봐라. 빚이 사라져 있을 거다. 집에 가봐라. 나아 있을 거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다시 띄워봐라.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 정말요? 라고 하면서 바로 뛰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그래도 뭐라도 해주셔야죠. 예수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막 바지를 붙들고 제발 제발 막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셔 버리지 마십시오 막 장난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고 제사장들의 가는 길에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등장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 또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또 들어봤죠.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던 그를 보살펴 주었고 또 여행 중에 만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여관에게 맡겨주기까지 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이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는 것도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제 그 돌아갈 내려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보이면 좋겠지만 위에 있던 곳에서 사마리아 땅의 중간에 있었어요. 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원래 이 길로 가면 이제 제일 빠른데 사마리아 땅을 이제 거쳐서 가지 않고, 또 올라올 때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즉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 때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다문화 가정들이 되겠죠. 다문화 가정들인데, 우리는 뭐 다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오픈마인드가 됐지만 당신은 이러한 혼혈 자녀, 혼혈 민족의 자녀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죄악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왜,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앞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이방 사람. 굳이 그 사마리아인인 거 얘기 안 했으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콕 집어서 이 이방 사람이, 이 죄인이 아니고는 없었냐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아홉 명은 그냥 가긴 했지만 그 아홉 명은 마음속으로는 내심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나서 야 네가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또 집에 가서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부정하다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대번에 알아볼 거란 말이죠. 요, 너 나병에 걸렸던 게 아니냐? 너 어떻게 돌아다니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머지 아홉 명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아홉 명은 마치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안 올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또 이 18절에 나온 이 이방 사람, 그 사마리아인은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나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막 피곤해서 막 졸고 있고 막 눈도 아래로 깔고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내가 그래도 예배에 왔어, 말씀을 듣고 있어, 그 말씀을 살고자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라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뭐 행색이나 태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중심이 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나머지 그 아홉 명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간 아홉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안타까워하실까요? 만약에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냥 감사하면 됐지 왜 여기까지 왔냐? 어? 뭐하러 왔어 여기를? 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꾸짖었을 수도 있어요. 어? 네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 여기 와서 또 뭐 받아가려고 또 어? 막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감사에 있어서는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시는 장면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절 아직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원래는 나병에서 고쳐짐 받는 것까지가 나병에서 고쳐짐 받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 끝판왕 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전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즉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라고 하는 이 thank라고 하죠. S가 이제 빠지면 thank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think라는 단어랑 이제 모음 하나 다르죠. 이제 A하고 I 이 철자 하나가 다른 겁니다. 물론 think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think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크다 하고 우리는 think할 수 있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우리는 think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think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머리 think에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think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에서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옆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분들 막 기도하시는 거 들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와,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막 살려주옵소서, 막 우와 막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 기도를 들으면 물론 처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지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안 해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지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뭐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액션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나병 환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뭐 이제 따로 교회사적으로 뭐 전승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의 평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을 겁니다. 즉 감사 한 번으로 구원까지 얻었던 혹은 감사 한 번으로 예수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경험, 그 값진 경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편의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감사의 예배,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성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요.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물론 활짝 열려 있고 우리가 그것을 뭐 언제든 열 수 있죠. 우리 안에 그 열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꼽고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열쇠도 있고 문도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으로 구원이 내게 주어졌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영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영역으로 진실된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은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열쇠를 가지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싱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그 주어진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했다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혹은 잘 못된 것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것도 또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오직 그 은혜의 하나님의 풍성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감사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한 달의 시작과 끝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우리 일평생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손경민 씨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귀에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제를 고개 숙인 을지로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